오늘 우리 또 염소가 새끼를 또 한 마리 낳았어요. 이번에는 순놈이 아니고 암놈이에요. 아이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젖을 안 먹는다네요. 에이, 탯줄도 빨간 게 이게 흘러내리는데 이게 두면은 죽는 수가 있어서 지금 문명실로 묶어줘야 돼요. 아이고 일어섰네요. 젖은 것을 지 엄마가 혀로 핥아서 다 말려주고 방금 태어났어요. 엄마가 태가 그대로 탯줄 달고 있네요. 탯줄이 그대로 나와 있어. 금방 태어났어요 새끼가. 그리고 새끼가 탯줄도 아이고 탯줄도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. 이거 사람이 좀 묶어서 해줘야 돼. 우리 남편은 저 혼자서 다 잘난 체는 다 하다가 이제 이럴 때만 나를 불러요. 그리고 막 우기다가 남편 고집대로 놔둔 거 다 망해요. 다 틀려요. 내 말 안 듣는 사람 아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변 목사님까지도 나한테다가 상담을 하는데 남편은 내 말 안 듣고 자기 주장하다가 염소 다 죽이거나 농사 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마귀 사탄 인간이 자기 주장하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. 이게 순놈이 아니고 암놈을 낳아서 참 다행스럽네요. 이 젖을 안 먹이면은 젖을 좀 빨지를 못하니까 숟가락으로 젖을 어미 초유를 짜다가 지금 먹이려고 방금 지금 숟가락하고 공기를 가져왔어요. 우선 초유를 먹여야죠. 이거 안 먹이고 그냥 방치하면요 내일 아침에 죽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탯줄도 지금 묶어줘야 돼요. 묶어가지고 뻘겋게 탯줄이 덜렁덜렁한 게 배 탯줄이 그대로 덜렁덜렁하네요.